존경하는 110만 여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 특례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시대라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인프라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이 둘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 특례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육과 의료,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는 아이사랑 앱을 통해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야 2년 내 겨우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화 감소로 인한 폐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할수록 그에 따른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비슷한 규모의 타시대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며 수원이나 화성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지역별 격차가 커 보육환경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개혁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 이후로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에 따른 쏠림 현상과 악순환은 그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아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간 의료 시스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용인에서는 달빛 어린이병원 한 곳이 지정되어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110만 용인 특례시의 규모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1시간 가까이 차로 달려가야 하는 타시의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보다 쉽고 보다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용인시는 플랫폼 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계획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 인프라 및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은 그러한 젊은 세대의 정조화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